아침나.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볼게요. 지나간 아들이 돌아오다. 지나간 아들이 돌아오다는 이야기네요. 읽어볼게요. 왜 예수는 죄인들과 어울리는 거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이야기는 이랬어요. 왜 예수는 죄인들과 어울리는 거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못당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이야기는 이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졸랐지요. 그의 아버지는 마음이 아팠지만 자기 재산의 반을 아들에게 주었어요.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왜 나쁜 짓을 한 사람들과 함께 지냈는지 잘 이해했나요? 예, 틀린 답이네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는 둘째 아들의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돌렸어요. 그의 아버지는 마음이 아팠지만 자기의 재산의 반을 아들에게 주었어요. 먼 나라로 떠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진 돈을 몽땅 다 써버렸어요. 심한 흉년이 들어 빈털터리가 되자 그는 돼지를 치며 생활해야 했어요. 그는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먹이라도 먹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진 돈을 몽땅 다 써버렸어요. 10년이 흘러다 뒤는 빈털터리가 되자 그 돼지 치면 생활해야 했어요. 그는 너무 배고파서 돼지 먹이라도 먹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내 아버지의 하인들도 이보다는 더 배불리 먹을 텐데. 그는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해야겠어. 어쩌면 나를 하인으로 써주실지도 몰라. 내 아버지의 하인들도 이보다 더 배불리 먹을 텐데. 그 생각이 나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앞에 내가 지는 죄를 정해야겠어. 어쩌면 나를 하인으로 써줄지도 몰라. 마침내 아들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이 오고 있는 것을 보고 먼저 그에게로 달려가 그를 껴안았어요.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전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요. 둘째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의 곁을 떠나 돈을 낭비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시인했어요. 뭐죠? 하여튼
아무튼 아무거나 할게요. 존댓말이요? 아무거나. 마침내 아들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이 오고 있는 것을 보고 먼저 그에게로 달려 그에 끌려놨어요.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께 말했어요. 전하, 아버지의 아들이 제 자고지 없어요. 아버지가 하인들에게 명령했어요. 내 아들이 입을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거라.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구워라. 내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아버지가 하인들에게 명령했어요. 내 아들이 입을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더라.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구워라. 내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이 소식을 들은 큰아들은 화가 났어요. 그는 이렇게 불평했어요. 공평하지 않아요. 성실하게 일한 나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는 돈을 다 써버린 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계시잖아요. 이 소식을 큰 아이들 화가 났어요. 그렇게 불평했어요. 공평하지 않아요. 성실하게 일한 나에게 돌아온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는 왜 돈을 다 써버린 저의 아들을 위해 잔치해 버리고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네 것이지 않니?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어. 그러니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지 않았네.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의 잃었다는 다시 찾았어. 그러니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여기 와주죠? 모르겠네요. 왼쪽으로 갔네요. 오늘은 성령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만 다음에 또 봐요. 안녕.